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드디어 마지막 곡입니다. 아! 아, 저희가 이 공연장 또 이 진행하시는 분들과 시간적인 부분을 또 이게 또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딱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진행을 한 거고요. 물론 이번 곡이 마지막 곡이긴 하지만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못 만드셨어요? 저희 앨범명은 러브라인입니다. 러브라인이 그냥 그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 이제 남녀 주인공의 그런 관계를 이제 러브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교보문고를 갔다가 그 앞에 커피숍에 왔는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의 몸이 엄청 각도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바탕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사거리코 오빠가 이런 러브라인이 시작되는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러브라인 불러드리겠습니다.